거예요. 팔다리 부셔도 혼자 말귀 다 알아들고 인지 다 하면은 등급받기 좀 힘들어요. 예, 그런 거 좀 해주시면. 그래서 근데 치매라고 해서, 치매라고 해서 다, 치매 등급 받기도 하는데, 치매가 하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다른 분들 오면은요, 엄청나게 기억 잘 하셔요. 왜냐하면, 내가 왜 우리 자식들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왜 모르는 걸 왜 다 저기 해. 다 안다고 다 하셔. 근데 등급 받을 때 보면 그 어르신들 정신 빠져갖고 등급 못 받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?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셨잖아. 병원에 다니면 병원에 대한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하면 그게 점수가 토탈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르신은 치매라고 해서 제가 그랬지. 하루에 치면 저도 못 보지요. 순간순간 괜찮을 때 있대요. 아주 얌전하고 겸손하고 아주 그럴 때 있어요. 그런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치매 어떻게 처음에 맞을 때는 제가 처음 할 때는 치매 맞으면 거의 다 치매에서 집에서 교육도 시켜요. 엄마 손 들어가면 모른다 그래라 그랬는데 다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됐었어요. 제가 2008년도 했다 그랬지요. 그러면 아침에 등급 받으면 자식분들이 엄마 오면 목에만 흔들어 그러면 목에만 흔들어 통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분들이 등급 받으면 안 되겠죠. 정말 아프신 분들이 등급 받아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등급 받는데 엄청나게 좀 많은 적을 해요.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. 왜냐하면 한 사람 안 와요. 두 사람 와요. 머리도 잡아당겨요. 오아 그러면요 아니면 안 와요. 옛날에 저 교육시켜서 안 된다는 거죠. 예, 계절도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게 그런 것도 있다는 거.